닥터 파이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닥터 파이어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뭐냐, 브롤스타즈에 나오는 요 브록에 대해서 제가 만들기로 해놓고 안 만들었죠. 그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. 자,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브록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, 요 브록의 요 바주카프라 그래야 되나? 이 미사일 쏘는 요 무기를 진짜로 발사되게 만들 겁니다. 이 네 발이 아주 강력하게 초장거리로 발사되는 화려한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으니까 브록 만들기 기대해주세요. 자, 일단은 오늘은 이 4만번 진동하는 칼이 활약할 때가 왔습니다. 진정으로 활약할 때가 왔고, 저 브록 저게 생각보다 쉬워요. 그래서 지금 이 포맥스가 저한테 이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얇은 거고 얘가 조금 더 두꺼운 건데, 이 두께 차를 이용해가지고 앞에 이 정육면 제 주사위가 생긴 애보다 뒤에 발사대가 더 폭이 좁아요. 두께 차이만 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 미사일 들어가는 통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스트 온! 자, 일단 이렇게 4개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좀 얇은 요 코맥스, 요거는 0.3 두께입니다. 요거 잘라줘야 되겠죠? 이런 게 낫겠다. 아주 쉽죠? 그 다음에는 붙여주면 되겠죠? 자, 요렇게 붙여줬는데 지금 두께감이 별로 안 느껴져서, 이게 지금 0.1cm다 0.2cm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서, 요 플라스틱 판자를 잘라서 약간만 더 두껍게 만들어줄게요, 앞부분을. 자, 오케이.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발사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. 요거 발사대는 쇠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주 오랜만에 또 차륙을 꺼냈습니다. 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. 이제 됐고, 이제 요거를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. 가자. 그 다음에 차를 모자란 부분 이건 안 뽑히길 바라는데 지금 뽑히는 바람에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자, 이제 요거를 가운데다가 잘 박아주면 거푸집 완성이 되겠죠? 자, 이제 샘물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얇아가지고 과연 샘물이 들어가면서 이 녀석을 다 채울 수 있을지가 지금 고민이거든요? 뭐 안되면은 안되면 어쩔 수 없죠? 일단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샘물을 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샘물이 녹는 동안에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지금 이 브록의 바주카프를 보면은 밑에 손잡이가 있죠. 요거는 이제 요 모델을 기준으로 지우개를 잘라가지고 손잡이를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모양은 됐습니다. 제가 색칠은 뭐 한 번에 이따가 색칠할 때 한번 해주도록 하고, 일단은 요거 만들어놨으니까 일단 편하겠죠? 으르르 다 녹았겠지. 오케이, 잘 녹았고 이제 잘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, 갑니다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
잘 통과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뿌듯합니다. 야, 진짜 잘 봤다. 자, 오케이. 이거를 이제 빼주고. 엿. 야. 빠져야 돼. 빠져야 된다고. 야. 어씨, 큰일 났어. 어떻게 안 빠져? 이건 빠지면 안 돼. 다 잘 만들었는데, 씨. 안 돼, 씨. 빠져야 돼. 붙여줬습니다. 발사하면 됩니다. 무슨 소린가 엄청 궁금하시죠? 제가 문방구에 갔더니 이런 폭죽이 있는 겁니다. 이런 폭죽. 자, 이 폭죽 모양의 이 앞부분을 보니까 이거 부록 앞에 이 미사일 모양이랑 똑같은데?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발사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는 문방구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폭죽이에요, 폭죽. 뭐 이걸 개조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. 그냥 전 폭죽 가지고 노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분들은 절대 혼자서 만지시면 안 되지만 뭐 저는 성인이니까요. 그래서 네 발만 놓고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밖에 나가서 한번 폭죽 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 옥상으로 올라왔어요. 저렇게 이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고정을 해놨어요, 이렇게. 혹시라도 발사다가 막 쓰러지고 옆으로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고정을 잠깐 해놨습니다. 적어도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좀 해놨고요. 자, 이제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됐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
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 지금 대리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브록 실험까지 끝났네요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또 기대해주세요. 안녕! Doctor. Doctor. Fire! 불장난 보고 싶지? Doctor Fire. 장난감이 갖고 싶지?